대전 대덕구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0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들에게 매월 2만 원씩 기본소득 개념으로 용돈을 주자는 건데요. 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대덕구 용돈수당 사업을 두고 진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용돈수당 반대 대전시민연합은 대덕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추경안에 용돈수당을 반영하려 하는 대덕구와 구의회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덕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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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수당은 박정현 구청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대덕관 내 4,300여 명의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등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강화가 훨씬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대덕구 급식카드 지원도 일식 6천 원에 그쳐 서울 경기에 비해 천 원이나 낮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 13%인 대덕구가 무리하게 추진할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매달 2만 원씩 4천 명의 아이들에게 지역 화폐를 나눠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심 행정이 아닌지 대덕구청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용돈 수당에 필요한 1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대덕구 본 예산의 0.2% 수준이며 용돈 수당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 등의 이유로 타구로 전출하는 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전국 최초의 어린이 용돈 수당 논란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